멜론 고추. 우리 창원 대산면이라면 수박. 이게 지금은 수박 이게 이제 좀 소멸됐죠. 줄어들죠. 고추가 주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박에 뒷받침하는 게 더 그 우리가 그 당근. 당근이 지금 대세를 더 많이 이루고 있잖아요. 당근이 더 많이 되고 지금 우리 대산면에 자리 잡았던 옛날에 뭐 그 참외 그 소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딸기도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 딸기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자 멜론 조금 멜론 그 지금은 수박하고 멜론하고 거의 같은 수준 아니냐 멜론하고 멜론 양이 좀 작죠. 예, 그렇지. 수박은 단기작으로 하는 거고. 예. 그럼 이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고추 합니까? 네, 아닙니다. 고추 안 해요. 예. 수박만 하고요. 멜론. 아, 원래 했는데 예. 멜론 좀 하고 합니다. 멜론. 멜론 합니까? 그 이 멜론을 보면 이 꽃핀 자리에 잎의 직립 재배하면 포복 재배 아니고 직립 재배하면 양액입니까 토경입니까? 토경이요. 네, 토경. 그 비료량은 이 흰 얼마 잡습니까? 비료를 거의 안 한다니까. 아, 이 실은 그 측정해가지고 안 한다. 라고 거의 추비 위주로. 추비 위주로. 네. 심을 때는 몇 평이 한 포합니까? 심을 우리 안에 하우스 안에 면적이 안에 한 150평 되니까요. 네. 해봐야 유방염 좀 넣고 비료는 거의 복합 얼마 안 돼 거의. 예, 몇평 합니까? 한 포합니까? 반포합니까? 반포 정도 할까? 반포 10kg야. 10kg에 뿌리는 면적이 150평에 100평에 10kg 정도 그죠? 예. 150평에 10kg. 얘로 가서 얘를 밀기는 좀 부족한데 예. 원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분석해 보면 여기에다가 유박이 들어있잖아요. 예. 유박은 그 비료성이 지비료보다는 약하거든요. 과학비료보다는 약한데 여기에서 떡잎에서 전목매습니까? 작은 아니 전목을 쓴다면 그 어미등굴 몇 마디에 그 아들등굴 뽑아냅니까? 11마디 12마디 10마디 10마디 예. 예, 10에서 11. 예. 12까지.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어미등굴의 잎의 센티미터 예. 넓이. 아들등굴의 천잎 잎의 센티미터, 두 번째 잎의 센티미터, 요래 나누면, 자, 요거는 몇 센치고 요거는 몇 센치 하냐는 거죠. 우리 뭐 앞에 대트대표 잘못합니다. 여기. 여기 요 이파리 몇 센치라냐고. 입냐? 예. 둘레 말하는 그 넓이. 넓이 센티미터. 저 큽니다. 보통 한 26cm가 1덩. 넓이가. 보통 한 20, 25 정도 됩니다. 예, 거의 근사치가. 예. 그러면 요거는 14cm에 가야 돼. 자, 요래 되면 그 과의 종방향 길이는 어미등굴 잎과 아들등굴의 꽃핀 자리의 잎의 넓이에 한해서 그 멜론의 이 멜론의 종방향 길이에 해당합니다. 예, 크기가 길이. 예, 길이에 해당하고 이 잎두께의 넓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요 잎두께 넓이는 이시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시 비료량에 이시량은 여기에서 있는 비료를 가져가서 잎두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두께가 얇으면 얘가 저 네트가 적게 나오죠. 예, 네트가. 그러면 요 이실을 얼마나 맞춰놨 거냐는 거죠. 그래서 왜 요 이실을 낮춰놨냐면 요 잎의 크기만 키우고 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된다는 개념인데 그 지금 작물들을 재배해보면 대산면에서 재배하는 멜론들이 하만 대산이나 그 지역에서 재배한 것들이 여름에 작기에 보면 당이 안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맞지. 그건 뭐냐면 결론은 후기 이실량이 낮다. 그러면 결국엔 요 잎의 두께가 얇다는 거죠. 잎의 두께. 두께를 나눠놓으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면 후기에 이 시량을 맞추놓으면 여기 나올 건데, 이 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자, 0.8의 이 시는 마늘 같은 경우 하엽이 말라 죽고 상엽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잎이 말라 죽는 형태에서 농사를 지으면 작물이 안 좋겠죠. 구기한 두피가 늘어나니까. 자, 1.5의 이 시에서는 마늘이 하엽이 두께가 있고 상엽이 두꺼운 게 나와요. 그러면 2.0의 이 시. 그러면 얘는 하엽이 절대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2.4가 제일 위치라면 2.4의 이 시에는 하엽이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장님의 멜론을 딸 때 떡잎이 안 죽은 멜론 딴에는 당도가 있다. 하엽이 누리끼리 하이 마탱이 같은 해는 맛이 없다. 근데 요런 형태의 이 시량에 의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더기 번에 거의 그 살아있던데. 떡잎이 살아있다면 이 멜론은 좋은 상품을 만들고 있죠. 네. 그러면 그건 누가 했냐면 멜론의 꿀인데. 예. 그건 이미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잡기에서는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영양을 농축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주면 멜론이 맛있게 돼, 저절로. 네. 근데 문제는 우리 대산 쪽이나 다른 지역에서 멜론이 맛있는 멜론이 나와요. 왜 나오느냐 하면 여름에 고온에 잎의 탈수 때문에 뿌리에서 가져간 비료 성분이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면 못 내려오면 뿌리가 활동을 저하돼 버려요. 네. 그럼 결국엔 뿌리는 뭘 먹고 사느냐? 지상부에서 내려오는 영수 먹는데, 멜론을 여름 같은데, 뭐, 초가을에 심었을 때, 추석 때 멜론 심었을 때, 특히 당도가 떨어지고 문제가 일어나죠. 그 원인은 잎의 탈수 때문에 그렇다. 잎의 탈수. 또 숲, 양까지 들어오는 물, 또 수분에서 또 차이 안 납니까? 그거는 그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함수량은 별개입니다. 뿌리 활동만 저하되어 있을 뿐이지, 그거는 따로입니다. 우리가 그 우기가 있고 여름 장마라든지 그런 비에 의해서 수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장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 멜론밭에 가령 물이 들었다 이만큼. 이거 살리면 간단하거든요. 멜론밭에 물 들으면 멜론이 이만큼 달려있는데 그 시들머들하다가 멜론 따지지 못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살리는 건 간단해요. 뿌리에 물이 침수됐다는 거는 수분은 있으나 토양 뿌리에 산소 부족 현상이라는 거예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뿌리가 흡수를 안 할 뿐이지 지상부 잎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잎에다가 연면시비하고 맹물시비만 해주면 요거는 정상화가 돼요. 요거는 합천걸 살려줬거든요. 멜론이 요만하게 달려가지고 이거 주먹 두 개 크기 얼쭉됐을 때 어부 큰 거잖아요. 그럼 요걸 정상적으로 익히가 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멜론밭에 물들과 시들과 시들머들 하면 이미 살릴 생각 못 하는데, 살리는 건 아주 쉽다. 왜 쉽느냐? 이게, 연면 시비 양에 따라서 얘가 잎의 함수량이 되거든요? 자, 탈수라는 게 나왔죠? 이 탈수를 막는, 맹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맹물을 뿌려서 탈수를 막아주면, 결국엔 잎에서 얘는 이동을 해서 뿌리를 가거든요? 멜론은 안 가요. 멜론은 관이 달라요. 이거 달려있으나, 이 멜론이 달려있으나, 이 멜론은 먹는 관이 뿌리에서 와서 먹기, 잎에 있는 걸 안 먹어요. 그럼 다른 문제죠. 그럼 누가 이래야 돼? 뿌리가 이래야 되거든. 뿌리는 누구의 그 영향을 받는, 잎의 영향을 받는. 그렇지. 잎에다가 맹물 시비를 해주면 잎은 안 시들죠? 그럼 안 시들면 문제가 또, 한 가지 또 남았어요. 맹물을 뿌리는 순간 잎의 영수 계속 내려와요. 그럼 데려온 만큼 보충만 해주면 돼요. 골드그린 연매시 해가지고 보충만 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비위로 물 한 팍 채우고 하면은. 예. 대사면은 보면 좀, 논 지대 좀 낮죠. 낮죠. 배수가 낮죠. 여름 지대에 대한 뭐, 추석에. 침수가 되죠. 예, 추석에 이제 면을 따는 건 다 여름 작물 아닙니까? 예. 보면 침수만 다 하거든요. 예. 보면은. 그때 논 주인들도 문제거든요. 예. 아마 비가 와도 또 면을 받은 침수 안 돼. 논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땅 논을 이제. 맞아요. 받을. 그건 침수에 논인데 막 선택을 하거든요. 예. 보험대도 받았네. 물들면 보험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아, 그 옛날 그 자재를 하우스를 못 옮기니까 우리가 시설하던 게 그 환경이 겨울이나 이런 작업하기 좋으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에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 문제고 우리가
농자재를 옮기가 재배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데 그 비 온다는 게 뭐 침수된다는 게 한 4년에 5년에 한 번이거든요. 4년 5년에 예. 그 빠르면 3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배해 왔다는 거죠. 우리는 비를 지금 우리 아까 재현하니까 사장님 말 들으면 지금 뭐 메론이 안 된다 하지만 원래 가는 날이 비 가는 날이지만 물 한 번 재현하니까 그게 시들해가지고 나중에 그러거든요. 그 욕을 안 했죠. 맹물 시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맹물 시비만 끝난 거예요. 합천에서 한 몇 년 전에 우리 셰농님 저분인데 살려줬거든요. 예. 그 어떻게 살려주냐. 멜론이 물이 들어가 죽는데 그래서 다 살려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분의 믿음이 70%였어요. 몇 프로 살아냈습니까? 70%밖에 안 살아요. 믿는 정도가 70%인데 이 사람이 해는 행동이 70%밖에 안 한 거예요. 70% 딱 살아나요. 맹물로 말이 안 쓰면 지금 계속 안 시들게. 전라도 그 순천 쪽에서는 고추밭에 5월달에 물이 들었어요. 작년도에 9월달에 10월달에 심은 고추가 여름 5월달에 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고추 이만큼 하잖아요. 그대로 살려줬어요. 시들고 자빠지고 한 거 그대로 살려줘요. 그대로 있는 상태 살리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부족분이 산소 부족이지 영양 부족 따위가 아무 부족이 없어요. 그러면 요 삼수량이 낮아질 때까지만 맹물십이나 연면십에서 잎에만 살을 찌우고 이것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산 창원 대산 중에 4, 5월 달에 그 봄비가 오거나 논에서 모내기를 하면 고추밭에서 똑같이 시들거든요. 왜? 지하수위가 갑자기 이런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지하수위를 딱 찔러보면 측정하면 지하수위가 10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시들어요. 그럼 시들면 당뇨를 듣겠죠. 그렇죠. 황금만 하고 그 더 비바라까지. 맹물 뿌려서 잎에 광합성해서 에너지는 하늘에 우주의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맹물하고 두 가지 살려내버려요. 햇볕으로 잎은 영양 소화를 시키고 맹물을 뿌리고 시들지 않게 하고 그럼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근원에서 살려내는 거지 다른 물질을 적용 안 하잖아요. 우리 차가운 게 살아내고 품질이 좋겠습니까? 맛대가 없어서 살리나도 맛이 없어. 맞습니다. 예. 살리나도 맛이 없다. 요거는 살리가 맛있게 만들 바로. 원래대로 만들 원래대로 복부식이나 지우 근본대로. 이게 황금말롱법의 실체거든요. 근데 이 우주의 에너지는 뭘 하느냐? 이거거든요. 우주의 에너지는 햇볕이 광이 돼. 이 광은 생명의 근원이 태어날 때, 이 작물들이 태어날 때, 얘들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그 동물, 우리는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은 인간은 동물이다 보니까, 뭐더니 그 에너지는 광합성은 일부 하나, 그 에너지가 적게 써요. 잡아먹고, 뭐, 그, 밥 해먹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에너지 적게 광합성 하고 있으나, 근데 그 원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인체에도. 근데 그 생물이 태어날 때, 생명이 태어날 때, 바다에 근원을 두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종이 이제 위치에 가서 자꾸 변종이 된 거죠. 그래서 바닷물에서 종에서는 균이 잘 못 살게 돼 있어요. 잡균들. 근데 유익균들은 바닷물 영역에 잘 살게 돼 있어요. 유익균. 유익균은 우리 인간하고나 이 생명체에 같이 있어 공존했거든요. 여기서 같이 나왔으니까. 그 유익균이 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태어난 바닷물의 염도에서 태어난 종들은 서로 유익균이 됐어요. 우리 젓갈 담아먹죠.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민물에서 잡은 고기를 소금을 뿌려가지고 유익균을 발생시키기가 그 녹이가 먹는 거죠.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바다에서 태어날 때는 갑각류를 많이 먹었어요. 깨는 거 빼다구. 근데 바다 물고기 빼다구로 먹어야만이 우리가 뼈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칼슘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고기 많이 먹고 뭐 다른 설탕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위에 거잖아요. 육질 거. 육질 거를 많이 먹게 되면 몸이 산성이 돼서 그 지금 알칼리가 여기라면 산성이 되면 우리가 질병이 오겠죠. 요 차이. 근데 우리 토양이 산성이 되느냐 알칼리의 차이 돼. 그렇죠. 강 알칼리에 대해서 안 자르고 강 산성이 돼도 안 자라잖아요. 그럼 요 중성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사람의 생명체는 알칼리에 밭 토양에 농사 안 될 만큼 알칼리 돼야 돼요. 7.35에서 7.45락하는 pH 농도가 나온다.
그 근원이 생명의 근원. 그럼 이렇게 알칼리가 되려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다에서 뭐 잡아먹겠습니까? 좀 더디가 댕기는 깨 같은 거. 그때는 옛날에 그물 같은 거 적으니까 자잘한 걸 잡아먹었다. 깨다고 많은 걸. 그럼 양을 먹으려니까 그런 거 많이 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풀 뜯어먹고 풀에서는 그 알칼리죠. 그럼 우리 사람의 인체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자체를 보면 사계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나 더 유럽 종보다 우리가 장의 길이가 1m 길어요. 그럼 우리는 더 산성이 되면 빨리 암이 걸린다는 게 있죠. 이 장길이 때문에 그래요. 장길이 때문에 그 영양소 흡수되어버리면 몸이 그 기름기를 많이 해서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 농사 지을 때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런 근원적인 일이 있다. 멜론을 농사 잘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대산에서 농사 잘 짓는 방법은 요 두께와 요 결근 요 굴레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요 잎의 센티미터를 맞추려고 하면 요 단계 정식에서부터 잎이 시들지 않아야 된다. 왜 이시를 낮췄겠습니까? 요 이시를 낮춘 원인은 주된 원인은 여기에 이시가 비료량이 많으면 잎이 대두로 타버려요. 그럼 우리 대산에서 처음에 심어가지고 잎에다가 맹물 심지 안 하니까 비료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낮출 수밖에 없고 그 기간 안에 요 잎은 키워야 되고 아주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 한국만 보면 요 이시를 높이고 맹물 심지가 여기서 잎을 더 빨리 키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았던 멜론이 11마디, 12마디 아이가 8마디에서 달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8마디에 잎의 센티미터가 26cm를 맞춘 거, 아들 동굴 13cm 만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이 바뀌었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는 시설을 활용 안 하고 그 계속 그 재배 농가가 줄어드니까 시설이 자꾸 그 시설이나 기술 개발력이 자꾸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보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에서 자꾸 안주해버리죠. 그래서 내는 내가 하는 건 이래 한다. 그럼 이래 하면 여름에도 멜론이 갈아야 되거든요. 여름에 당도 없다는 거죠. 주된 원인은 욕을 못 막아서 그래요. 탈수라든지 맹물씨 욕이 안 해서 그래요. 겨울은 됐다는 거죠. 겨울은 왜? 그 환경에 재배하면 하우스 내에 습이 있다는 거죠. 저녁에 습도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겨울 잡기에서는 이시량을 낮춰놔도 여름 잡기에서 이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이 지금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맹물 시비해서 탈수량만큼 잎에다가 함수량을 늘려야 돼요. 그죠? 맹물 잘 끌어줘야 돼. 그렇죠. 여름 잡기의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 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근원적으로 한 개 한 개 풀면 다 나와요. 그러면 탈수량만큼 맹물 시비를 했을 때, 맹물 시비를 했을 때 양하고, 그럼 잎이 생장점에 우리가 휴대폰 사진 찍어 이렇게 합대를 보면 잎 요 대대들이가 노랗게 되면 비록 이시가 높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거꾸로 탈수량이 많다는 것도 요게 노랗게 되는 걸 여기서 일어나니까 우리는 비록 자꾸 낮춘 거예요. 뒤로 이 바가지 보는 게 잎이 뒤집어지죠. 소똥처럼 뒤집어지고 잎이 가야 되든 노랗게 치거든. 그거는 비록만 하면 농사 잘 될 건데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비록 자꾸 낮춘 거죠. 근데 비료를 주고 활용하라는 걸 가리키는데 그게 이제 멜론은 한 개 달리가 요 시간이 있었고 오이나 대산의 애호박다죠. 오이나 애호박은 시간이 없어요. 그것들은 이 방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시 비료량을 늘리죠. 예. 그리고 여기 달리 있을 때 우리가 그 관소수의 이시량을 늘리면 되죠. 그 대산 쪽에 문제가 그 우리가 사질토가 많이 있고 점질토가 통이잖아요. 그럼 물 주는 방식을 바꿔야 돼.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분을 줄 게 아니고 20분을 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짧게 5분 뭐 3분 이렇게 줘야 돼. 그리고 터울로 줘야 돼. 그러면 이게 물이 중력수가 되어 직선으로 이동 안 하고 직립으로 이동 안 하고 수평 이동. 그 물을 중력수를 해가지고 만들어가 직립이동 말고 수평이동식이. 그럼 물을 짧게 줘. 한번 주고 최소한 10분에 2, 30분 있다가 또 살짝 주고 그래가지고 물을 함수량을 수평이동식에 되지. 한 번에 10분, 20분 정도면 중력수가 돼가 그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이동해. 그럼 밑에부터 수분이 차 올라온다. 예, 네, 그래서
저 봄 돼가지고 1월 달에 12월 중순 이상 이후부터는 과습이 된 경우가 많죠. 그 원인은 이렇게 중력수를 만들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줬다. 그것도 일부가 있고, 그럼 땅이 얼음이 얼면 외지에 있는 땅에서 물을 펌핑을 해갖고 여기에서 공기가 빠지면서 이게 계속 밑에 있는 지하수위를 끌어올려요. 예, 여기에서 얼음이 얼면서 공기는 없어지고 얼어버리면 공기가 또 축소되거든요. 축소되면 그 밑에 물을 빨아올려요. 빨고 올라온다, 땅 밑에서. 겨울에 물을 빨고 올라오는 우주된 원인이 지표면 얼음이 얼면서 그 토양 속에 있던 산소가 축소되면서 물을 떼기 올라 지하수위를. 그러다가 한 3월달 넘게되면 저 토양 온도가 올라가면 지상부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뚝 떨어지거든. 그게 원인이 외부에서 일어난 현상과 내부에서 일어난 두 가지 또 차원이 달라요. 예, 그래서 물 주는 방식 요것도 상당히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또 롤러로 다져가지고 토양을 밀도를 낮추어 버리면 또 수평 이동 가능합니다. 그 말은 단단한 땅에 물고인다. 땅이 단단한 물이 당기잖아요. 그 적당량의 단단하면 침밀도에서 물이 그 이동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물의 관계에 대해서 비록 겨울에는 지금 우리 사장님 맞추는 게 정확합니다. 잘했는데 요게 겨울에 맞다고 해서 여름에 맞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겨울에 여름에 했을 때 그 여름에 그 탈수 때문에 그래요. 이 탈수. 지금 대상으로 겨우는 사실은 지금 뭐 겨울 잠은 많이 하거든요. 예. 며칠 안 하는데 매번을. 예. 그런데 여름에 이제 추수 너무 아닙니까? 예. 그런 많이 하거든. 많이 늘어나는 지금요. 자꾸. 예. 마다. 예. 면적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래 그게 늘어난 게 아마 당근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뭐하고 들어갔습니까? 멜론. 출범 문제 당근을 빼내고 해야. 멜론 이기적으로. 예, 그렇네요. 예, 그러면 당근하고 멜론 두 가지를 기술 익히면 대산면에서 문제를 잡을 수 있죠. 오늘 말씀드려 보니까 뭐 박은영 경우에 내가 볼 때는 농업에서 좀 조치를 해가지고 좀 강연을 좀 자주 하시겠네. 그 대산 농협 조합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예. 외부에서 그 대산의 박의일 이사님 예. 예, 그런 데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간반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자구책으로 대산 지역의 농가를 돕는 방법을 제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요. 객관적인 다른 방법을 사이드 선택하려고 그래요. 현수막을 걸어서 1일과 15일에 월 2회를 가량 한 달에 두 번은 무료 컨설팅 회원을 모집해서 제가 무료로 컨설팅 해버리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남이 내를 돕기를 하는 게 내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지금 잠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있어요. 이 시장 대산면에 우리 그 이런 농가 지역을 다 이렇게 분포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갈 거냐는 거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누구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내 스스로 가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는 길로 거의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외부에서 이렇게 남이 디딤돌로 놔줘서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딤돌을 떼고 내 스스로 가겠다 이제 그 계획이 이제 거의 서버리거든요. 그러면 대산면 지역 전체를 갖다가 일부 뭐 그 손바닥만 해요. 얼마나 돼요? 평소 얼마나 됐어요? 그 목소리만 크지? 목소리만 크지? 그 하우스 그 자전거 타고 다 뭐 한 시간도 돌 거 없어요. 자전거 타고 돌면 그러면 손바닥만 닿는 거죠. 이 작은 면적을 갖다가 놓고 뭐 시시비비 할 게 아니고 시비를 못 가린다는 건 저 능력 차이겠죠. 물론 그래서 아예 내가 내 주체를 해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면 빠르겠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을 언제 시행할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 계획으로 우리 지역을 돕는 방법을 선택을 그래야겠다. 지금은 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고 예, 그래서 뭐 방금 말씀대로 그 우리 대산면 별판 앞에 보면은 혹시 그 뭐 종자 하신 분이고 옛날에 김에 예. 또 있은 분이 예대 박사님 아시지? 예. 그분이 그 살고 안 계십니까? 예. 대산면에 예. 또 그분들이 면을 내서 예. 종자도 자기가 지금 만들거든요. 예. 종자를 이제 예. 만드는데 그분도 그 자기 시험 농사가 있어요. 예. 한 500평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 직접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도움을 막 가거든요. 예. 가는데 이분도 한도가 있다니까 자기만 안 됐거든요.
내가 너보다 세미나 한두 번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했는데도 또 지원도 많이 듣고 시에서도 해도 자기 계속 손 놔둬라 반대더라고. 그게 우리 황금언론부 회원들은 하면 고추가 기본이 잘하면 30% 정수되거든요. 최고 많게는 55% 정수한다. 황금언론부가 고추도 뭐 이런 청양고추도 있고 일반고추가 두 가지 아닙니까? 전후는 보이시면 됩니다. 네, 전눈에 보이지는 순간에 어느 종이든 어느 작물이든지 못 풀어낼 건 없다는 거죠. 요게 뭐겠습니까? 요거 요 화분 두 개가 요것도 기술 가르치는데 요거 이시 차이입니다. 이시. 그렇죠. 비료량 차이예요, 이거. 요 두 개가 많이 차이 나죠. 이 비료량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여기다가 뭐 주인이 요놈은 뭐 뭐라고 요놈 뭐 되겠습니까? 아이 차이는 이시 측정해 보면 이게 금방 수치가 나오는데 뭐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게. 자, 1.7이라 이시가 나오죠. 그럼 요 놈을 똑 찍어보면 되거든요. 0.4량이 나오죠. 간단히 분류가 되는데 뭐 요거 비료 양 차이입니다. 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는 별개고 이제 간단히 풀렸지. 요 비료량 차이 요렇게 바뀌었는데, 작물이 뭐, 요 비료량을 바꾸면 얘가 요렇게 바뀌었죠. 차이는. 예.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장의 요인만 찾아내면 되죠.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두 개 장의 요인만 찾아내면, 결국엔 그 뭐냐면, 함수량 차이다. 어느 부위에 함수량 차이라는 거죠. 이동량 차이고. 그럼 이시를 높였을 때 1.5가 이시를 뿌리에 줬을 때 잎이 행동하는 거와 2.4를 줬을 때 행동하는 것, 그 이제 환경이 또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럼 2.4로 이시를 주면 요 표면에 날이 따뜻하고 건조되기 때문에 수분이 마르면서 비료 올라와요. 여기 그러면 여기 심은 자리가 불과 1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표면 비료량이 늘어나 얘가 잎이 타버려요. 그러면 요 폭이 간절해가지고 요 표면 이실을 이동시키면 되고, 이동시키면 되고, 비닐을 우리가 이랑을 모으고 빨리 깔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두둑에 함부로 말리면 안 되죠. 두둑을 말리는 순간에 이시가 비료가 위에가 농축이 돼버려요. 비료 염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 이시량에 그 구멍에 이제 조로 간절해가지고 그 물을 요 표면 이실을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그래 하고 그러면 요게 비료를 먹었을 때 탈수량에 의한 또 잎에 비료량 농축이 일어나요. 그럼 농축분에 대해서는 맹물을 뿌리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그 이동시키고 연매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생명이 왕성해져요. 그래서 그 600평 하우스에서 진주에서 초보자 비료를 갖다가 435kg를 먹었어요. 구정 아래 청양고추를 첫 박스에 땄단 말이에요. 천 개. 상품률 95%. 그럼 그 분은 이미 올해 구정 아래 이미 5천을 매출을 했던 거. 올해 대만. 근데 앞으로 딸량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저기 진주의 초보자는 대산면의 프로보다도 더 많이 따요. 단 몇 개월 만에. 황금을 넣고 전수를 해가지고 그 역할을 만들어준 거지. 이게 없어요. 결국에는 영양 물질 이동량과 토양 함수량과 그거 다잖아요. 환경 속에서 자란 게 식물 생명체잖아요. 그럼 이 집에서 이거 두 개 달려 있겠습니까? 여기 기술을 배우고 나서 가르쳐 줬거든요. 결국은 요 두 놈을 측정하면 딱 다 태어난 거. 이 시량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화분을 똑같이 심었는데 비료알도 비슷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요 놈이 서푸른 굴로 밑에 있으니까 빨리 비료가 녹아 나가버리고 없다는 거죠. 요건 적당히 비료를 맞아야 적게 녹았대. 그러면 지가 충분한 아직까지 비료를 가지고 있고 요건 나고 나가버렸어요. 요렇게 바뀌죠. 그럼 우리가 대산, 창원 대산에서 여름에 멜론 수무가 실패한 주된 원인이 뭐냐? 겨울에 이 시량을 여름에 같이 써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심을 심고
며칠 안에 잎이 활성화가 안 됐다. 탈수에 의해서. 그 맹물십이 안 했다는 거지, 잎에다가. 예, 잎에 맹물십이 하고, 연면십이 했다면 이게 바뀌었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안 했다는 거지. 지금 거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작물의 환경이, 재배 환경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대산면 시장이 좀, 우리 창원시에서 대산면 시장이 원해 쪽에서는 조금 요, 어느 정도 규모가 조금 된다는 거죠. 큰 규모는 아니고. 알지. 예. 전국 규모로 보면 뭐, 조그만한데, 제가 왜, 이제, 이쪽을, 습득을 안 해가냐면, 일부 오는 사람은 해주고 안 하냐면, 배우려고 온 사람은 머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잘 돼. 잘해. 안 하던 사람을 불러 앉히고 교육식에 머리에 당겨드리지. 10개 가르치지, 뭐. 배우러 가는 사람은 3개 배워가, 뭐. 머리에 당겨드리는 사람은 1개 배워가, 저기, 씨,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 하나도 주입이 안 돼요. 그래서 황금언론법 유튜브나 밴드 보고 오는 사람을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 전파속도 빠른데 뭐 거리 해보니까 뭐 두세 시간이면 다 가요. 뭐 강원도 다섯 시간이면 가고 거리가 문제 안 되죠. 그 강원도에 가서 교수 제가 강의를 해주고 강원도에서 고추를 계속 가르쳐주는데 왜 가까운 요 10km, 20km 거리에 있는 대산면을 기술을 못 가르치겠습니까? 배우려는 의식 자체가 없어서 못 가르쳐. 의식 자체가. 근데, 뭐, 제가 하는 농법이나 다른 게 하는 농법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차라. 결국에는 얘가 먹는, 뿌리가 먹는 최적의 환경과 지상부가 제일 좋아하는, 잎의 수분 함량과 잎의 두께라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 나오거든. 그럼 지금, 우리 그, 사장님 이야기하신 결국 잎의 크기는 26cm와 아들 등불이 14cm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두 개 나눠 놓고 나면 요까지 얼마나 빨리 키우느냐. 그 멜론 더 커도 된다면 요때부터 바짝 신경 쓰면 요거는 커버려요. 그럼 어떻게 크느냐. 잎의 두께 있을 때는 맹물을 뿌려 키우면 되고 두께가 얇아지면 영양을 키우면 되고 그 농도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어릴 때 정식하고 나면 그 우리 창원 대산 지역에서는 워낙 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벌레가 많다 하우스에. 맞죠. 예, 3일에서 5일 안에 계속 충을 방제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요 조그마한 힘은 아니게 벌레가 하우스에서 굶지리고 있다가 막 확 달라들어. 왕창 달라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고, 아마, 어떠한 이런 부분은, 식물 생육에 항행된 거를, 황금언론법에서 잎에 대해서 잎 많이 그 가르쳐요. 그 잎의 두께가 결국엔 뿌리 양에 해당하거든요. 그 잎의 두께는 또 어디 왔냐? 뿌리의 이실량이 온 거죠. 비료량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퇴비가 보약이다. 부숙되지 않은 퇴비 진땅이어 가지고, 뭐, 미생물료가 발생을 안 시키면, 요렇게 잽빛거리고 죽어요. 이 좋았던 깻잎이 왜 죽었냐? 딸기 두 알을 여기 뒀거든요. 잽빛 곰팡이 피게 죽을 때. 이 잽빛 곰팡이가, 요 놈이, 요 딸기 요 놈이, 제껏 피고 곰팡이 피가지고, 여기 멀리 떨어지가 있는, 덜게 요 떼궁을 감염시켜가지고, 먹어버렸어. 그니까, 이런, 균만, 자칫 잘못하면, 유기물이라고 좋은 게, 부숙이 덜 돼가지고, 미생물 발생이 적게 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먹이체를, 토양이 준 거예요. 잡균들이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장애를 많이 주는 이게, 잿빛이라든지, 선충의 먹이가 되죠. 선충만 잘 듣기는. 그 선충이 왜 모래땅에 잘 사느냐? 숨쉬기 좋거든. 모래땅에 선충이 숨쉬기 좋으니까. 찰땅에 선충이 잘 못 사는 게, 그 숨쉬기 봐, 이거다. 어쩌다가 물 한번 꽉 대어보거나 뭐. 이게 숨쉬기가 그럼 폭자가거든. 그럼, 선충이 모래땅에 많이 생긴 이유가, 산소량이 많다는 거예요, 토양에. 그리고, 이제, 그런, 유기물에 의한 균의 활성도가 낮다. 균의 활성도. 그 말은, 모래땅에서는, 찰땅보다도, 유기물 분해 속도가 늦다는 거죠. 모래땅이. 유기물 분해 속도가. 찰땅에는 균체가 많은 거고,
뭐 숨을 쉬든 안 쉬든 생명체가 그 균체가 많다는 거죠. 토양 밀도에 따라서. 근데 모래땅에서는 그 자체의 그 영양 함유 함 영양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이 그 부족하다 보니까 균 농도 균 양이 적다는 거죠. 그럼 균 양이 적으면 우리가 퇴비 같은 거 부수땡 덜댕을 이어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균이 활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기 좋은 선충이 버티가지고 우리 작물을 그 부숙 덜 된 그 유기물을 먹고 정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작물을 또 가야 되겠죠. 뿌리를 선충 이 선충을 많이 발생시킨 사람들이 선충이나 작은 뿌리 빨이나 이런 거 많이 발생시킨 농가들이 보면 거의 퇴비 농양을 많이 내리는 퇴비가 결코 전부의 보양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관비 재배해가지고 뭐 퇴비 안 입었잖아요. 로터리 단추고 이제 요새 좀 퇴비는 우리도 처음에는 뭐 비로비로 가다가 예. 예. 처음에 길을 피할 때나 좀 농업 피할 때는 무조건 퇴비주를 하거든요. 퇴비주를 하우스 안에 무조건 다른 사람 만약에 한 차례 뭐 두 차례 그렇지 양을 근데 그것도 자기 말대로 완전 완벽된 퇴비는 관계없는데 비완벽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땅에 바로 뭐 사약이라 사약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운 좋으면 로타리 지났고 습도가 맞아가 미생물 발생하고 내가 심는 날짜가 그치. 좀 늦었으면 이게 전혀 장이 없어. 그치. 농사 잘 돼. 근데 이게 운빨이 안 좋아갖고 이게 퇴비였고 얼마나 로타리 때 숨어보면 미생물에다가 충에다가 그게 막 농작물이 파괴되거든요. 네, 파괴. 예, 그래서 요런 게 저한테 어떤 그 작물이든지 저한테 이런 해석을 요하면 해석을 해줄 뿐이에요. 제가 하는 게 작물의 움직이는 양에 비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황금을 놓고 봐. 근데 한 종만 아니고 전종을 한다는 그 차이 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멜론하고 또 당근 합니까? 아니 고추 뭐 좀 일반 고추 하고 고추 좀 하고 청양고추 합니까? 아니 일반 노지 고추야. 예.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에. 고추는 하우스 안에 만들. 우리 일반 그 태양초도 예. 예. 뭐 3월까지 있거든요. 좀 하우스 안에.